영장이 원샷이에요. 벌써 다 써놨어 지금. 원샷을 써놨다고? 무대로 시작해서 10kg로 끝납니다. 네, 뭐 줄까? 잡아봐요, 좀 잡아봐요. 아, 싫어. 안으로 시켜. 다고 무대 쪽으로 어지러운 네 맘속을 표현시켜. 무대 쪽으로 어진 네 몸하고 뒤는 표현시켜. 무대 쪽으로 어지러운 네 몸하고 뒤는 표현시켜. 어? 지금 써놓은 거 살짝 봐도 될까요?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어렸어 왜. 뭔데? 보여줘. 봐봐. 선미 찐친 청아 화이팅. 선미씨 불편하게 왜 그러냐고. 그래 우리가 이제 불편하지. 마음속으로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자 피오 갑니다. 피오 오픈. 마무리는 현실죠. 피오의 한 표 저도. 마군이는 불러. 마군이는 시켜. 마군이는 시켜. 마무리는 현실죠. 마군이는 시켜. 마군이는 시켜. 마군이는 시켜. 자 문세윤 바스바 대박. 오픈. 난 이거 니모? 니모? 니 등교하나 시켜? 결혼시켜라 그랬어. 결혼시켜 잘 들었어 내가. 결혼시켜 잘 들었어 내가. 청아씨! 청아씨! 크게 비웃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네. 네. 결혼시켜! 결혼? 결혼? 나도 웃겨서 눈물 나네? 어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엉겁결에. 엉겁결에 무시하고 엉겁결에 잘못이 안 돼서. 그래 그래 그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엉겁결에. 어? 근데 이게 봐봐. 근데 괜찮은데? 어? 리듬 어? 헤이 헤이! 니들 결혼시켜. 리듬 결혼시켜. 근데 일리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몸을 들었거든요. 몸을 들었어요. 몸. 나도 몸을 들었어. 나도 몸을 들었어. 네 몸을 리듬에 결혼시켜라고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뜻이야. 10년 전에 이런 가사 많이 있었어. 그래 그래 리듬과 결혼해. 리듬과 힙합이랑 결혼하고 리듬이랑 결혼하고 막 이런 거 많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 리듬이랑 결혼했다. 남자랑 결혼해. 아니야 아니야 추억여행 노래방. 흔들어.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결혼 이런 거는 아니야. 아니야. 랩도 본인 했어요? 취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거 나오기 바로 직전이 아마 영어일 거야. 영어 랩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 나올 때는 끝이 나는 바로. 이 뒤를 내가 못 불렀어. 영어 나와요? 영어 나와요? 앞가사 들어보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원샷을 이런 가사 많이 썼는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보여! 주세요! 형이 시켜 봤나 봐! 아직 건재 형! 진짜? 와, 너 완전 받은 김에.